참. 어떤 음식을 하실 거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 어휴, 네. 오셨어요. 냄새 한번. 어, 아니, 안 그래도 네. 아까부터 사실 이 냄새, 이 냄새였네요? 네, 이 아까 냄새. 냄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길래, 이게 혹시 홍어. 이게 그 저 전라도에서는 네. 그 저 잔칫날 꼭 이걸 쓰거든. 아, 홍어 삭힌 거예요? 네. 와, 코가 뻥 뚫렸어요. 턱 쏘죠? 예. 네. 오. 뒤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솔잎, 솔향을 좀 배라고. 그래서 솔잎도 좀 넣어놓고. 진짜. 와, 그 엄청 크네. 크죠? 예. 이놈은 와. 오, 제대로 잡았겠다. 이건 제대로 진짜.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홍어 삭힌 걸 먹어봤기 때문에 네. 아, 요새는 뭐 네. 제대로 맛을 한번 봤었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홍어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드신다는데 자, 손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근데 손질이 좀 능숙하신데요? 나주에서 네. 있다 보니까 아, 어렸을 때 나주예요? 나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할 때 봤지 내륙이어서 네. 이 삭힌 걸 많이 먹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접하던 음식인 거네요. 거부감이 없지. 어... 학창 시절에는 한때는 홍어 동호회가 있었어요. 80년대니까 홍어가 그래도 좀 뭐 싸지는 않았어요. 홍어, 홍어 동호회? 예. 네. 한번 모이면 한 2,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네. 이제 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다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곧 턱 쏜다는 홍어 코. 홍어 코 드셔보셨어? 아, 홍어 코? 예, 먹어봤죠. 지난번에. 예, 거짓말을 많이 하나 보네. 코가 기네. 코가 길어 이렇게.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 덕에 부위별로 손질하는 것쯤은 뭐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살 때도 고향 생각에 자주 드셨던 거라서 요리법 뭐 익숙합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적응 안 되죠? 자, 이제 씻어가지고 막걸리네요? 예. 막걸리에 씻어요? 이게 그 원래는 그 물로 씻어도 상관없는데 예. 잡내도 없애주고. 아, 막걸리가. 예. 옛날에 보니까 아버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걸리로 씻어가지고 다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또 홍어를 막걸리에 좀 딱 담가두면은 소독이 되기도 하고 뼈가 연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삭힌 홍어의 참맛을 볼 차례입니다. 어이, 맛있겠다.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거 지난번에 먹은 거보다 이게 더 많이 삶은 것 같아. 그것도 좀 쌌는데 이 정도까지 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네. 이게 그래요? 확 하고 들어오네요. 좀 그렇게 턱 쏘는 맛에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어요. 이 홍어가 식감이 또 좋아요. 이게 또 제가 왔다고 또 이렇게 귀한 걸 또 준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손님이니까. 와, 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어 보이죠? 예,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자, 어, 홍어 매운탕까지요? 야, 역시 홍어 마니아답게 턱 쏘는 국물 맛까지 딱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삭힌 걸로 이렇게 매운탕을 끓이나요, 원래? 어, 원래 이거 더 크게 삭힌 거를 넣어야 먹을 때 그 더 턱 쏘는 홍어 특유의 그 쏘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홍어 넣고 여기는 버릴 게 없네요. 아, 홍어는 거의 버릴 게 없어요. 내장도 다들 드시잖아요. 요걸로 진해 갖고 전할 겁니다. 예? 전. 전. 예, 전 한번 드셔 보시게. 그러고 보니까 홍어전은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한번 오신 김에 한번 잡숴 보시고. 어, 그러니까요. 이건 뭐 거의 홍어 전문 식당 수준인데. 아, 자연인 얼핏 보기와 다르게 이 전도 예쁘게 잘 붙여내시는데요. 예? 아, 그리고 홍어 매운탕까지 좋죠. 승윤 씨를 위한. 아, 이거 생일도 아닌데 이거 참. 아, 근데 여기까지 또 멀리 오셨는데. 아, 일단 굉장히 푸짐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일단 삭힌 홍어 또 도전해봐야죠. 네. 예. 홍어의 그 본래의 맛을 느끼려고 예. 여기서 소금하고 소금. 네, 소금에 지금. 아, 그렇다면 소금에다 찍어가지고.
단무늬와 왔어 지금. 한 느낌이 마지막에 있네요.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이 좀 저기가 돼요. 저감돼. 와, 제대로 쏘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맛을 느끼려면 우리가 소금에다가 찍어 먹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는 맛이. 그러니까 먹을 때는 찝찝해도 뒤끝은 상쾌하죠. 예? 난 뒤끝이 깔끔한데.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씹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그 향이 있거든요. 안에서 확 퍼지는. 네. 싹 이렇게 퍼지는 향이 있는데 이제 요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초장 친구. 그러세요. 초장 친구 드세요. 일단 전 탕 맛도 궁금하거든요. 홍어탕 국물을 밥에다 잡숴 보세요. 오, 야 이것도 쏘네. 와, 이 끓였는데도 쏘네요. 끓이면 더 쏘아요. 더 쏘네 이게. 오, 신기하다. 처음 맛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낙엽 쪽이 돼가지고. 같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오독오독하니 저는 씹히는 맛이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끓이면은 그런 맛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큰한 맛이 나면서 뒤에 그 딱 그 쏘는 맛이 딱 느껴지네요. 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밥에다 좀 잡수세요. 홍어 전을 한번 했잖아요. 잠깐만요. 봤어요? 제가 날랑말랑 코가 확 일단 한번 쐈어요. 바로 전 한번 먹어봐요. 떨어졌네요. 이 전은 의외로 간장에다 찍어 먹고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그 느끼함이 없답니다. 우리 기름에다 튀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이거 저 기름에 튀긴 거는 느끼하니까 초장 찍어 먹어. 아. 이것도 살아있네요. 삼합은 없더라도 이 묵은지에다가 한번 잡숴보세요. 묵은지에다 또 먹는 맛도 좀 색달라요. 아, 나 이제 홍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홍어 매니아로 이제 등극을 하셨네. 아, 역시 묵은지에다 하니까 더 맛있네요. 예. 좀 아쉽네. 우리가 저 돼지고기 좀 있으면 딱 좋았는데. 그래도 됩니다. 홍어를 이렇게 먹으니까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홍어 맛을 느껴서 이거 잡숴보세요. 코가 또 이제 네. 포인트잖아요. 네. 좀 뻗시죠? 식감이 좋네요. 오도오도. 다른 부위하고 좀 다르죠? 뼈 같은데도 잘 씹히고 그런데 잘 씹히는데 또 잘 안 넘어가고 잘 넘어가지는 않으면서 좀 뭔가 즐기면서 쏘는 향이 입가 이렇게 퍼지면서